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넷 필그림 교회 김홍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8월 27일입니다. 오늘 저는 아주 익사이팅한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죄를 이기는 권세,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이든지, 아무리 약한 그리스도인이든지, 뭐 갓 태어난 베이비 크리스천이든지 그들에게는 타고난 DNA가 있습니다. 뭐 DNA라기보다는 그들에게 권세가 있습니다. 죄를 이기는 권세를 그들이 가지고 태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태어나는 즉시, 거듭나는 즉시 그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이기는 권세를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오늘 이 말씀에서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이 말씀만 오늘 강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게 무엇인가? 네. 그리스도인들이 죄에 대해서 죽은 것으로 그렇게 여기라고 말씀을 했는데, 죄에 대해서 죽은 게 무엇입니까? 이 명제에 대해서 먼저 잘못된 개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은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자마자, 태어나자마자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으로 태어납니다. 그러면 그게 뭘 의미하지 않느냐? 죄를 앞으로 짓지 않을 것이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죄에 대해서 죽었다 하는 그 말은 그 그리스도인이 죄를 살아가는 동안에 짓지 않을 것이다, 그런 얘기는 전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먼저 이것은 죄를 짓지 않을 것이다, 그런 뜻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죄에 대해 죽었다고 하는 것은 다시는 죄의 유혹을, 죄의 시험을 받지 않는다, 또 그런 의미도 아닌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죄에 대해 죽었다, 이것은 그 죄의 유혹을 내가 다시는 받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네, 죄에 대해 죽었다. 잘못 우리가 오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것이 잘못된 진리에 대한 지식을 가지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잘못된 믿음을 가지게 되고,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가 없죠. 오늘 죄에 대한 승리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아주 핵심적인 그런 진리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네, 죄에 대해 죽었다. 이것은 죄의 시험을 다시 받지 않는다, 죄의 유혹을 다시 받지 않는다, 이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죄에 대해 죽었다. 앞으로 이제 몇 가지 이 잘못된 개념은 오른쪽 아래 사진에 아주 유명한, 저명한, 위대한 설교자 마틴 로이드 존스죠. 이미 주님께 가셨습니다만은 그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죄에 대해 죽었다, 그건 죄에 대해 우리가 죽어야 한다, 그런 뜻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죄에 대해 죽었다고 이렇게 서술한 것입니다. 내가 죄에 대해서 죽을 의무가 있다, 이런 뜻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죄에 대해 죽었다지 fact, 사실을 말하는 것이, 말하는 것이지, 뭐 내가 죄에 대해 죽어야 된다, 뭐 나의 의무, 이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에 일어난 사건을 그냥 서술한 것입니다. 죄에 대해 죽었다. 네.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죄에 대해 죽은 존재입니다. 죄에 대해 죽어야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이미 죄에 대해 죽은 존재입니다. 아까 우리 본문에서 그걸 말씀했죠. 너희가 그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자로, 오늘 이 죄에 대해 죽은 자만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로, 이 죄에 대해 죽었다고 하는 것은 또 내 안에 죄의 힘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 또 아닙니다. 죄에 대해 죽었다. 더 이상 내 안에 죄의 힘이, 나를 죄로 이끌어가는 그 힘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전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다섯 번째로, 죄에 대해 죽었다고 하는 것은 내 안의 죄가 제거되었다, 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오해를 합니다. 죄에 대해 죽었다 얘기를 하니까 아, 내 안에 죄가 없어졌구나, 죽었으니까 죄에 대해서 내가 죽은 건데, 네, 내 안의 죄가 제거되었다고 그렇게 오해를 합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실과 다른, 내 안에 죄가 있는데 죄가 제거되었다, 왜? 죄에 대해 죽었다고 하는 것을 잘못 인식하기 때문에 내 안에 죄가 이제는 힘으로 존재하지도 않고 내 안에 죄 자체가 제거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건 잘못 성경을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 죽었다, 그것은 내 안의 죄가 제거되었다, 영어로는 뭐 보통 eradicated, 완전히 그냥 죄의 성품을 뿌리를 뽑았다, 이런 의미로 잘못 해석을 합니다. 저도 한때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굉장히 혼돈한 때가 있었어요. 아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럴 겁니다. 그 유명한 존 스타트라고 하는 영국의 유명한 강해 설교자였죠. 네, 존 스타트 박사. 그분이 뭐 수십 년 동안 이렇게 이해를 했다고 하니까 뭐 다른 사람들은 뭐 말해서 무엇 하겠습니까? 네. 죄에 대해 죽었다, 그것은 내 안의 죄가 제거되었다,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죄에 대해 죽었다, 이것은 내가 죄를 통제하는 동안은 죄에 대해서 죽은 것이다, 이것도 아닌 것입니다. 내가 죄를 다스리고 지배하는 동안에, 그동안은 죄에 대해서 내가 죽은 것이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어떤 조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소술한 것입니다. Fact, 과거에 일어난 past event, 과거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죄에 대해 죽었다, 네가 죄에 대해 죽었다. 네, 죄를 내가 통제하는 동안에 죄에 대해 죽은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개념은, 잘못된 개념은 죄에 대해 죽었다, 이것은 죄에 대해 죽었다고 내가 여길 때 죄에 대해 죽은 것이다, 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도 오해합니다. 네, 내가 죄에 대해 죽었다고 그렇게 여길 때 내가 죄에 대해 죽은 것이다, 아닙니다. 이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이루어진, 2000년 전에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믿을 때 그것이 나의 것이 되는 것이죠. 죄에 대해 죽었다. 네, 잘못된 개념 일곱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죄에 대해 죽었다, 이 명제에 대해서 바른 개념을 말씀드립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죄에 대해 죽었다. 첫째는 옛사람이 죽었으니 더 이상 옛사람의 삶을 살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옛사람의 삶은 죄의 삶입니다. 옛사람은 죄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옛사람의 삶을 살 수 없다, 네, 죄의 삶을 살 수 없다, 이게 죄에 대해 죽었다, 그런 뜻이고요. 근데 오늘은 제가 이 뜻으로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두 번째, 네, 이거 말씀을 일단 인용하고, 로마서 6장 2절에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도 살리오, 말씀을 했죠. 네,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 어떻게 그 죄 가운데, 죄의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죄를 짓는 삶을 살 수 있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죄에 대해 죽었다, 여기 나오죠.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도 살겠느냐. 죄에 대해 죽었다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죄 가운데 살 수 없다는 얘기예요. 네, 그런 신분이 이제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죄의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사람이 아닙니다. 아담 안의 사람이 아닙니다. 새 사람, 그리스도 안의 사람, 의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죄 가운데 살 수가 없습니다.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개념이 이것입니다. 죄에 대해 죽었다고 하는 것은 죄의 권세에 대해서, 죄의 힘에 대해서, 죄의 압제에 대해서, 죄의 통치에 대해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핵심 개념입니다.
죄에 대해 죽었다. 이것은 죄의 권세에 대해 죽었다. 죄의 힘, 죄의 압제, 죄의 통치, 나를 지배하려는 이런 죄의 힘, 압제, 통치에 대해 내가 죽었다. 권세에 대해 내가 죽었다. 그런 뜻입니다. 로마서 6장 6절 말씀이 핵심 구절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무력해져서, 우리 개역개정에는 죄의 몸이 죽어 그렇게 돼 있고, 킹제임스 성경에도 destroy 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더 정확한 번역이 이것입니다. 죄의 몸이 무력해져서. 이건 뭐 저뿐 아니라 수많은 정통 설교자들이 지적하는 그런 문제죠. 조금 이따 더 자세하게 말씀드립니다. 죄의 몸이 무력해져서 효력을 상실해서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 노릇 하지 아니하려 하미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규절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입니다. 이것 모르면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걸 여러분이 지금 배우고 계십니다. 이 말씀. 한번더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과거입니다, 죄의 몸이 무력해져서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하미니, 죄에게 해방되는 것, 죄의 종살이 하지 않는 것, 죄의 노예가 되지 않는 것, 죄의 권세에 내가 휘둘리지 않고, 그 죄의 지배, 통제에, 압제에 내가 놓이지 않고, 내가 자유스럽게 오히려 죄를 내가 이기는 그런 삶을 여기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비결이 이제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일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옛사람이라고 했는데, 옛사람이 뭔가? 옛사람이 뭔가? 예수님을 믿기 전의 영적 상태를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구원받기 전에 영적 상태, 영적 신분, 그런 가진 그런 사람, 옛사람, 옛사람. 구원받기 전에 영적 상태를 가진 그런 사람입니다.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로마서 3장 9절에 보면 죄 아래에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 6절에는 경건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는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는 하나님의 원수라고 했습니다. 이 옛사람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5장 16절에는 옛사람은 아담 안의 사람이다. 아담 안의 사람이다. 구원받으면 그리스도 안의 사람이 되죠.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누립니다. 그에게 속한 것을 함께 나누고 누립니다. 아담 안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아담 안에 속해서 아담 안에 모든 것을 함께 공유하고 누립니다. 아담 안의 사람. 아담의 모든 불리한 것들을 다 아담 안에 있을 때 구원받기 전에 그대로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구원받고 난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 모든 영적 부여를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영적인 부여함 가운데 들어간 것입니다. 잠재적으로. 실제적으로 되는 건 시간이 흐르면서 믿음의 생활이 발전하면서 이제 그 모든 영적 능력과 보화가 내 것으로 하나하나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옛사람은 세상 풍조와 사탄을 따르는 사람이다. 에베소 2장 2절에. 또 옛사람은 불순종의 사람이다. 에베소 2장 2절에. 또 옛사람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에베소 2장 2절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덟이나 이 조건이 있네요. 이게 바로 옛사람입니다. 아니, 이래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어떻게 옛사람으로 하나님을 섬기겠어요? 구원받기 전에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니고, 아무리 성경 읽는다고 하고, 아무리 뭐 기도한다고 하고, 아무리 뭐 이것저것 다 한다고 해도, 심지어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신학자가 되고, 뭐 등등 한다고 해도, 이런 사람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습니까? 옛사람의 새 사람으로 와야 되죠. 그러려면 구원받아야 됩니다. 구원받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요. 중생하지 않은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들 구원받아야 됩니다. 구원받지 않고 그대로 교회 안에서 그냥 구원받지 않은 상태로, 만약에 죽으면 천국으로 가는 게 아니라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병성해야 합니다.
자, 옛사람이 이런 사람입니다. 네. 죄 아래 있어요. 경건하지 않아요.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원수예요. 아담 안의 사람이에요. 세상 풍조와 사탄을 따랐어요. 불순종하는 사람이에요. 본질상 진노예자네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옛사람이 누군지 아셨죠? 아담 안의 사람, 구원받기 전의 사람, 죄의 사람, 사탄을 따르는, 세상을 따르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우리 옛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나 다 동일한 고백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 사도바울이 나의 옛사람이라고 하지 않았죠? 우리 옛사람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옛사람, 구원받기 전의 사람. 그것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럼 죽은 거죠.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우리도 함께 예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님 안으로 집어넣으십니다. 그게 이제 로마서 6장 3절에서 네, 4절, 5절 여기에 나와 있는데 이건 다음번에 제가 말씀드리고 간단히 그 말씀은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중생할 때 구원, 거듭날 때 그때 우리를 예수님 안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집어넣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의 구속에 흘리신 피의 값이 우리에게 오게 하셨고 또한 그가 십자가에서 경험하신 그런 모든 영적 사건들이 우리의 영적 사건이 되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 죽으셨죠. 우리 옛사람도 죽었습니다. 끝났어요. 그렇게 한 것은 죄의 몸이 무력해져서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리 하매니. 네. 죄의 몸이 무력해졌다. 아니 그럼 죄의 몸이 또 뭔가? 네. 이걸 봐야 되겠죠? 네. 죄의 몸이라고 할 때 이것은 두 가지를 말합니다. 이 죄와 쉽게 타협하는 우리의 몸을 말합니다. 몸을 말합니다. 여기 몸이 그렇다고 죄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거룩한 산재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 안 하셨겠죠. 네. 우리 몸을, 죄를 하나님께 산재물로 바치라는 게 말이 안 되죠. 네, 그러니까 우리 몸은 죄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 몸은 죄와 쉽게 타협을 합니다. 그리고 죄는 우리 몸을 통해 표현합니다. 표현됩니다. 우리 영혼은 구원받을 때 완전히 성화가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몸은 성화가 아직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는 우리의 몸과 관련되어 있는데 몸이 죄는 아니지만 죄가 쉽게 몸이 쉽게 죄와 타협하고 또 몸이 이 죄의 성품, 죄성 여기에 휩싸는 연관을 맺습니다. 네, 참 그 우리 몸이 약하다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네, 죄에 약하다. 네, 죄는 아니지만 죄에 약하다. 그러니까 몸과 연관된 그 몸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죄의 성품. 네, 이걸 죄의 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도 뭐 일부 그 죄와 쉽게 타협하는 몸 그리고 몸과 연관된 죄의 성품. 네, 이걸 뭐 육신이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이 죄의 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구원받기 전의 사람이 아담 안의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못 박혔습니다. 죽었습니다. 왜냐? 죄의 몸이 무력해져서. 자, 우리 죄의 몸, 죄와 쉽게 타협하는 몸, 또 이 몸과 연관된 우리의 안에 있는 죄의 경향, 죄의 성품, 그런 것. 네, 이것이 무력해졌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죽었다고 얘기를 하면은 뭐, 끝난 것으로 그렇게 보이죠. 근데, 우리 원어를 보게 되면, 무력해졌다고 하는 표현이 더 정확하게 원문의 뜻을 우리들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죄의 몸이 무력해졌다. 네. 더 이상 죄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이런 그 이 도구, 네. 몸이 죄를 짓기에 무력해졌다.
또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성품이 우리 몸을 통해 표현되는 그 권능 권세가 무력해졌다. 이런 뜻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죄의 몸이 무력해졌어요. 네, 더 이상 죄가 전처럼 힘을 못 씁니다. 효과가 아주 그냥 효력을 상실했어요. 자, 여기 죄의 몸이 무력해졌다. 이 표현을 또 생각해 봐야 합니다. 무력해졌다. 카타르게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것은 효력이 없게 하다. 그런 뜻입니다. 지배력을, 통제력을 제거해서 비효과적이 되게 했다. 죄의 지배력이 우리 안에 무력해졌습니다. 죄와 쉽게 타협하는 몸도 또 이 몸과 함께 연관되어 있는 우리 안에 이 죄성도 이 지배력을 제거해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요? 옛사람이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아담 안에 있는 옛사람은 그 죄의 몸이 생생하게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이제 들어온 사람은 그 죄의 몸이 없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그 지배력을 제거해버려서 비효과적이 되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를 전처럼 죄가 아담 안에 있을 때처럼 막 주장하고 막 종으로 삼고 막 노예로 부리고 죄를 짓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죄가 지배력을 상실했어요. 전처럼 죄가 이제는 폭군이 아닙니다. 날 맘대로 그렇게 좌우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누구든지 참 구원받은, 참 중생한, 거듭난 사람들은 전과 달라져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도다. 그래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변화가 빨리빨리,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정말 천천히. 그 사람이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고 또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더 변화가 빠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아주 굉장히 늦고, 그렇지만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 여기에 그 무력해졌다 하는 표현은 로마서 3장 1절에 보면 또 이해가 됩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표하겠느냐? 뭐 어떤 사람들이 아, 막 믿지 않는다 그러고 막 하나님을 조롱하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표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효력이 없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죠. 네. 뭐 그들이 믿지 않는 거 그건 뭐 본래 진노의 자식들의 뭐그 타고난 그런 본성인데 뭐 죄의 사람들인데 뭐 전혀 하나님의 미쁘심을 표할 수 없다. 여기에 칼타게오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네. 조금 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카타르게오, 카타르게오. 네. 효력이 없게 하다. 효력이 없게 하다. 여기도 로마서 4장 14절에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여기도 마찬가지. 네. 카타르게오가 쓰여졌습니다. 영어로 made of no effect. 효력이 없게 한다. 네. 약속이 효력이 없게 됐다. 우리의 그 죄의 몸이 칼타르게오 효력이 없게 됐다. 날 지배하는 폭군이 더 이상 아니에요, 죄가. 그 다음에 로마서 7장 2절은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 뭐 결혼하면 함께 살아야 되지만 남편이 죽으면 이제는 그 결혼법에서 이제는 해방돼서 자유롭게 뭐 재혼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네.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다. 이것도 카탈게오가 쓰여졌습니다. Loosed from, 풀려나다, 벗어나다. 죄의 몸이 무력하게 돼요. 같은 뜻이 여기에 있습니다. 벗어났다. 그런 뜻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아담에 속한 사람이, 죄의 사람이, 죄 아래에 있는 사람이, 구원받기 전에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죽었어요. 그렇게 한 것은 죄의 몸이 무력해져서, 죄의 몸, 우리 뭐, 죄와 쉽게 타협하는 몸, 그리고 이 몸을 통해 역사하는 그 죄의 성품, 이게 무력해져서
더 이상 지배력을 상실했습니다. 옛날에 아담 안에 있을 때 구원받기 전에는 마음껏 그냥 가지고 조종하고 마음껏 그냥 죄를 표현하고 죄의 사람을 만들고 점점 더 나쁘게 만들고,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다음에 그 죄의 그 지배력이 우리 몸을 통해 나타나는 죄의 지배력이 효력이 상실된 겁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합니다. 다시는 우리가 죄의 노예가, 죄의 종이, 죄의 압제를 받지 않도록 하게 하시는 계획이었다. 이야, 여기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죠. 어떤 그리스도인이든지 구원받자마자 만약에 이 말씀대로 순종한다면 뭐 늘 순종하고 승리하고 죄를 이기는 삶을 살 수가 있죠. 뭐 실제는 그렇지 않지만, 네. 그렇지만 이 성경 말씀대로 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않는다. 죄에게 우리가 더 이상 종살이 하지 않는다. 네. 로마서 6장 11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아닌 것, 제가 일곱 가지 개념, 잘못된 개념 말씀드렸고, 네. 바른 개념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첫째는 옛사람이 죽었으니까 더 이상 옛사람의 삶을 살 수 없다. 네, 죄의 삶을 살 수 없다. 네, 이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 죽었다고 하는 것은 죄의 권세에 대해서, 죄의 힘, 죄의 압제, 죄의 통치에 대해 죽었다. 오늘 이 개념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로마서 6장 14절에 보니까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For sin shall not have dominion over you.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죄가 그리스도인들을 아무리 약한 그리스도인일지라도 그가 말씀 위에 서 있으면 주장하지를 못합니다. 지배하지를 못합니다. 통치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가 우리를 시험할 때 우린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죄, 넌 날 지배할 수 없어. 이 믿음을 딱 가지게 되면 죄를 지배하고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확 우리 안에서 솟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 네, 믿음으로 승리하는데요. 죄의 시험을 받을 때, 네, 분명히 이렇게 믿음으로 선언하세요. 죄가 나를 주장할 수 없다. 분노의 죄가 나에게 오게 될 때, 또 어떤 뭐 여러 가지 잘못된 그런 그 죄가 나를 통제하고 나를 지배하려고 하고 나를 주장하려고 할 때, 그때 죄에게 선언해야 됩니다. 네가 나를 주장할 수가 없다. 왜?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죄의 몸이 무력하게 돼서 더 이상 우리로 하여금 죄의 종노릇 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고 아까 우리가 로마서 6장 6절 말씀 봤습니다. 오늘 이것만 하나 제대로 우리가 딱 쥐어도요. 믿음으로 우리가 이것을 취해도 우리의 이 성화에 거룩함을 우리가 구현하는 그 삶에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네. 우리 아버지처럼 우리도 거룩해져야 되는데 그 거룩해지는 그 삶, 이걸 성화라고 합니다. Sanctification, 거룩해지는 삶. 이게 굉장히 중요한 키라고 하는 겁니다.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한다. 네.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리고 배경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더 이상 옛사람, 죽었으니까 옛사람의 삶을 살 수가 없죠. 네. 죽었으니까.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옛사람이 그렇게 죽음으로 말미암아 옛사람 안에 있던 나를, 내 몸도, 내 몸 안에 있는 이런 그 뭐, 죄의 지배력, 이런 모든 성품, 아직 여전히 내 안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 안에 오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필드가 바뀌었어요. 아담 안에서는 불리하기 짝이 없습니다. 죄의 지배 속에 죄의 종 아래, 죄의 종살이를 하는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니까 이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집안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이건 죄인의 집안이고, 여긴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집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뭐든지 주기 원하십니다. 그 거룩함을 우리에게 주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는 우리에게 거룩함이 되었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네. 여기 들어오니까 죄의 지배력이 상실됐어. 이제는 죄에 대해서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죄가 여러분을 유혹하거나 죄가 여러분을 시험하거나 죄가 여러분을 주장하려고 달려들 때 그때 넌 나를 지배할 수가 없어. 죄는 넌 나를 주장할 수가 없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넌 주장 못해. 내가 너를 주장하지. 그럼 죄를
이기는 네, 선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또 행할 일이 있습니다. 그건 오늘 말씀드리면 너무 기니까. 네, 오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승리의 삶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첫 번째 단추 같은 것입니다. 평생에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한다. 이거 얼마나 중요한 깨달음인지 모릅니다. 저는 늦게야 깨달았어요. 네. 누가 좀 나에게 이렇게 좀 강력하게 그리스도는 죄 짓지 않고 살 수 있다. 김홍기 너는 죄 짓지 않고 살 수 있어.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죄가 너를 주장할 수가 없어. 너는 죄에 대해서 넌 날 주장하지 못해. 죄는 날 주장하지 못해. 넌 날 주장하지 못해. 내가 너를 주장하지. 이렇게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다. 믿을 때 우리가 이기죠. 네. 아주 중요한 교훈입니다. 나를 통제하지 못해, 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와 함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죄의 몸이 무력해졌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죄에게 종으로 탈 수 없어. 네. 굉장히 중요한 깨달음, 가르침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이거 읽고 마치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신실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뭐 죄의 유혹 뭐 시험당함을 허락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네. 죄의 시험에 넘어지면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왜 저를 이렇게 두셨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책임입니다.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외적인 고난의 시험이든 혹은 내적인 죄의 시험이든 네, 피할 길을 내셔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네. 이게 그리스도인의 승리하는 신앙입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성도가 누리는 죄를 이기는 권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Power, authority. 성도는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아주 갓 태어난, 갓 거듭난 그리스도인도 죄를 이기는 권세를 가지고 태어난 것입니다. 이제 그 죄의 권세를 사용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알아야죠, 먼저. 그 진리를.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진리의 한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제 이것이 시작이지 이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내가 안다고만 그렇게, 내가 그렇게 믿는다고만 되는 건 아닙니다. 네, 다음번 그 단계가 또 있습니다. 네, 여러분 또 기도하시고 또 다음 메시지 기다려 주시기를 바라고 이런 놀라운 진리를 오늘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우리 주님께 모든 영광과 찬송과 감사를 돌립니다. 여러분 항상 죄를 이기는 권세를 누리며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